물건 하나하나, 잡초 하나, 풀 하나, 뭐 물방울 하나, 이런 것들이 내한테 어떤 감정을 갖다 주고 있는가, 이런 것을 이제 그려내자. 내 모든 걸 남겨둔 거 여기 다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게. 위치가 맞는가 보세요. 그림이 저쪽인지 저쪽인지. 이게 맞아. 맞아. 그림 위치는 맞아? 앞에 바다가 툭 터져서 이제 그것만 보고 왔는데 자연의 그 바람 소리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것을 18년 전인데 틀을 잡은 거지 아예. 내가 와서 상징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싶었는데 여수는 동백나무가 많죠. 있지 생각하다 보니까 동백꽃을 한번 그려보자 그랬는데 아니 동백을 그리니까 너무 내 성격하고 맞고 의미도 좋고 그래서 이 정원을 본격적으로 만들자 싶어 심고 돌담 쌓고 그렇게 해서 다 만들었어요. 본격적으로 동백을 그리다 보니까 아, 이 동백의 의미를 생각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 추운 겨울과 힘든 과정을 이겨나가고 꽃을 피운다는 것은 동백이 더 한국적이고 우리하고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의미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동백이라는 게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또 우리 민족의 상징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 서민들의 아픔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아무런 저항 못하고 툭툭툭 떨어져서 짓밟 피고 죽음을 당하고 그런데 그걸 동백으로 상징을 해서 내가 여순 사건 그릴 때 동백 꽃을 많이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또 상징적으로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내하고는 떨어져야 떨어질 수 없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리는 과정에서도 너무 그런 느낌이 좋았고 그래서 쭉 그리다 보니까 대작도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요새는 흔히 그냥 동백 작가라고 내보고 많이들 그래요. 이 동백의 정원들을 하나의 작품으로 보고 그렇게 하지 그 한 나무를 이쁘게 다듬어서 그 나무하고 다른 나무 희생시키고 이러기는 싫어서 항상 전체를 보고 이렇게 다닌 거예요. 그래서 참 저같이 약간은 그림에만 신경 쓰는 사람이니까 그러지만은 이 동백 정원을 제가 이제 내 작품화 시키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확인된 것들을 더 심도 있게 그리고 내 주변을 돌아보고 또 이런 물건 하나하나 잡초 하나 풀 하나 뭐 물방울 하나 이런 것들이 내한테 어떤 감정을 갖다 주고 있는가 이런 것을 이제 그려내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내가 삶을 하고 같이 유추하면서 내 인생이 담겨 있는 그런 작품을 남겨놓자 싶었어요. 요새는 그런 데 관심이 있어서 많이 그리고 있어요. 조금 더. 내 정원 안에 있는 그림만 가지고 전시를 하는 겁니다. 날씨도 도와줘야 되고, 이 설치하는 거, 사실은 굉장히 어렵긴 해요. 제가 찾아보면, 정원에서 전시했던 사람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같이 그 정원 그림을 큰 대작으로 그렸던 그 장소에다 그 자리에다가 해놓은 이런 전시는 아마 세계 최초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는 것도 작가의 심정이고, 새로운 거, 남이 안 해왔던 거, 이런 거 해보는 그런 실험 같은 거, 모험 같은 그런 거 조금씩은 내 마음이 강하게 그런 거 들어있는 모양이에요. 세상에, 천국이 온 것 같아요. 축하드리고요. 아유, 잘 왔다. 내가 벌써 배가 아플라 그러다. 이번에는 우리 주변 사람들, 특히 전국에서 내 그림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다 불러서 근래의 그림들을 한번 현장에서, 자 이곳에서 이런 그림이 나왔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가와 팬들과 팬과 만나는 그런 장소를 지금 마련했습니다. 제가 더욱더 세밀하게 내 공간에 있는 것들을 더 자세하게 보면서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더 아끼면서 더 그려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나와요. 이 전시 해놓고 보니까 아, 정말 잘했다. 그래서 또 이런 작품들을 좀 더 많이 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작품, 즐겁게 그리지만은 깊이 있게 자기 내면의 세계 어떻게 그려내느냐 이런 데다 관심을 두고, 풀 하나, 뭐 잎속에 나무 하나, 그 다음에 꽃 한 송이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려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원 없이 그리고 원 없이 전시도 하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허기가 지고 지금 그림 더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